2023 됐다. 와, 그 노래 오랜만이다. 과연 잃어버린 날씨 빌어먹을래요. 원래나? 원래 까맣게 나와. 됐다, 진짜 됐다. 곧 나올걸? 아. 나만 안 보여? 공개 예정이래. 됐어. 이거 나와. 좀 있으면 나와. 나온다. 이거 왜 이렇게 태연이 쬐끈해 보이냐? 나 지금 내가 제일 뒤에 있긴 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희는 오늘 어디에 왔죠? 연기대상. 네. 현장에 왔습니다. 현장에 와 있습니다. 연기대상. 저희 처음 해봐요. 그렇죠. 그래서 좀 떨리기도 하는데. 떨려요? 아니요. 사실 떨릴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원곡이고 뭐. 네. 와 휴님 카이 어떤 의미인가요? 좋은 의미 아닐까요? 와 휴님 카이 아, 안 돼! 어? 휴님 카이 오늘 리무도 대박이다 이런 거 아닐까요? 아니 이거 맞는데 정말 대박이다 이게 아니라 와 대박이다 아 이런, 와, 아, 이런 느낌이구나 와 그건 뭘까? 와 진짜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SBS 연기 대상이면 SBS에서 나온 드라마만 되는 거죠? 당연하죠. SBS 오디션에 태연이 단독에 있는 거 나오는데요. 어 그래 그거 몇 시죠? 언제냐? 챙겨봐야 돼. 오늘이야? 8시래요. 오늘? 오늘. 그런가 봐. 8시면 2시간 우리가 볼 수 있겠네. 8시면 그게 먼저 나오겠네. 여기서 먼저 그러니까. 보겠다. 내가 챙겨볼게. 그거 썸네일 누릴 수밖에 없던데. 그러니까 예고편. 강태현 연기하던데? 어. 여긴 어디지? 어, 나 그게 제일 힘들었어. 태현이 연기 잘해, 나쁘잖아. 심지어 그런 연기를 바라줬어. 아 모든 대사를 다 짜주셨어. 여기 이제 네. 안 춥냐고요? 여기 되게 더워요. 더워요. 여기 더워요. 네, 아마 이 멤버들 더울걸요, 지금? 지금 더워요. 네, 대기실에 난방을 너무 잘해주셔서 네. 범규 머리색 뭐야? 그거 원래 파란색인데 색이 다 빠졌어요. 저 궁금한 거 보색 샴푸를 쓰잖아요. 매일 해야 돼요? 아니요. 아니 매일 안 해야 돼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어, 지금 머리 약간 이끼 같아. 저 이틀 동안 두 번 다 했거든요. 그게 일주일 동안 쉬어도 돼요? 그럼 좀 많이 생각해요. 그게 자주 하면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주기적으로. 그거 안 좋아. 뻑뻑해져요. 아 이게 머리가 뒷머리가 자꾸 뻑뻑해져. 그래, 너 지금 보색 샴푸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 하는 거야? 하래. 야, 나 푸른기 유지하려고. 회사가. 와, 어, 푸른기 유지하려고. 아, 근데 사랑이 나을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좀 애매해. 약간 초록색 섞여 있어. 어, 살짝 초록색. 그 판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야. 근데 그거 하잖아요. 손끝이 다 파래져가지고. 아, 아바타네 그거. 네, 그래가지고 바디워시 다시 이렇게 닦아야 되더라고. 내가 파란색 전문이잖아. 네. 다 안 그거 아닌데. 근데 파란색이 제일 유지하기 어렵죠. 어, 맞아. 파란색 쉽지 않아. 완전 잘 먹으면 파란색이 오래 가는데. 또 파란색 그거에 따라서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나중에는 막 입지 색깔로 변하는 것도 있고 초록색으로 변하는 것도 있고 다 다르고. 오케이 여러분 저는 염색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재염색하자고 하면 검정색으로 하겠습니다. 트리트먼트네? 네 하죠. 저 그리고 머리 말리기 전에 그것도 해요. 에센스 잘했어. 저희 몇 분에 나오는지 얘기해도 돼요? 안 된대요. 그러면 이거 아니 트리트먼트 하고 빗질하면 기분 좋더라. 트리트먼트 한 상태로 딱 이렇게 빗질하면 진짜 뭔가 트리트먼트를 한 상태로 빗질하면 네, 저 그렇게 그래야 해서 좀 더 스며드는 느낌이 들고요. 아 그래? 네. 머리 감으면 샤워하면서? 네 그러니까 빗을 들고 샤워하러 들어가? 아니, 빗이 그냥 옆에 있으니까 트리트먼트 하고 빗질하면 되게 뭔가 매끈한 느낌. 그래? 그런 거 하면 되게 찰랑거려. 네 맞아요. 아, 찰랑거려서 응? 웃겨요? 여기 대기하고 있는데 여기 원래는 회의실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기가? 그렇지 않을까? 사무실도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 저희가 또
큰 거 얼마 전에 큰 게 끝났잖아요. 가요대전. 아, 가요대전 끝났지. 가요대전 후기 우리 다 풀었는데. 야, 막내가 얘기하는 게 졸려? 아, 풀었어? 잘했어. 언제 풀었어? 그거는 우리 셋만 했었어. 그렇지. 아. 두고 자, 둘이서 다시 하죠. 하죠. 그래. 둘이서 네. 소감 얘기해봐. 뭐 소감? 소감이요? 망토 컨디션. 우리 연준 씨 3D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3D 열심히 했죠, 아주. 네, 3D 하고 뭐 그날 그냥 저는 정신이 없어서 사실 잘 되지 않아요. MC도 하고. 윤준이 형은 네. 진짜 바빴지. 네. 의상도 엄청 갈아입었어. 의상을 다섯 번 갈아입었습니다. 리허설까지 합쳐서 10번을 갈아입었어요. 와, 진짜. 네.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게 산욱이 없이 올 라이브여서 더 정신 없었을 거예요. 되게 재밌고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출도 신경 써야 되는데 멘트 하는 것도 신경 써야 했죠. 이제 숙소가 좀 죽을 뻔했지. 재밌었어요. 네, 가요대전은 뭐 그렇게 잘 마무리됐습니다. 네, 큰탈 없이. 그리고 휴닝카이 본인 런닝맨 언급이 되게 많았어요. 아, 냉동참치 굉장히 핫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하게도 냉동참치라고 딱 별명 짓는데. 또 이제 그 편집해 주시는 분이 또 그 냉동 참치 너무 잘 편집해 주셔가지고 다 터트려줘. 네. 편집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네. 이 저주받은 운동 신경이 여기서 빛을 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역시 이게 런닝맨 멤버분들이 진짜 처음에 이제 카이가 이렇게 줄 타고 갔잖아요. 그때 정말 몸개그 일부러 한 건 줄 알고 하하 선배님이 옆에서 아 저거 내가 하려 한 건데 이제 두 번째에도 저렇게 하니까 아 선배님 나한테 원래 저래? 이러고 아 저거 개그 아니고 진짜 정말이에요. 나도 처음에는 딱 보고 아 쟤 지금 개그친다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때 다 그러는 거 보고 와 저거 진짜 리얼이구나. 왜냐면 피가 초반 원래 평소에 힘이 세니까. 맞아 맞아. 귀엽던데. 대단하더라고. 네. 살려주세요 이러고. 진짜 쉽지 않았어. 사 선배님 너 처음에 메소드인 줄 알고 야, 잘 살린다 이랬다. 두 번째 세 번째 보고 아 연기가 아니었구나. 또 냉동 참치가 딱 네 글자라 뭔가 잘 어울리더라고. 옷 휴닝치 옷이랑 머리색이랑 아예 똑같네요. 어 맞아요. 살짝 아이보리라고요. 노렸어요? 네? 맞아요. 일부러 맞춰서 입고. 저도 맞췄어요. 와 다른데요? 저 맞췄어요. 까만색이. 휴닝이 다리 떨지 않네. 원래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지. 어, 형 다리 안 떤다 요즘. 나 안 떨려고 꼬고 있어 그냥. 아. 형은 다리 꼬아도 뭐해도 다 떨지 않아? 맞아 맞아 맞아. 서 있어도 떠는데 뭐. 아 서 있어도 떨어? 어. 뭐 떨면 마음이 편하네. 자 여러분 이제 저희가 한살을 또 먹습니다. 네. 아. 한살을 또 먹게 되는데 이제 연준이 형은. 조용해. 나 너 그만 할 줄 알았어. 나 빼고 얘기. 너희 네 형만입니다. 저랑 태현이도 이제 20대 중반이에요. 그렇죠. 또 형은요? 그렇죠. 23인가요? 네, 23. 저는 이제 만 나이로 해가지고. 형 이제 25인가요? 아니죠. 만 나이로 안 하면. 옛날 그 고조선적 그 한국 나이로 하면은 그러곤 한데. 네. 이제 23이긴 하죠. 아직. 근데 수빈 씨도 어쨌든 만 나이 안 됐으면 이제 방 50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쩌라고. 그리고 그거 쓰레기는 지금 얼마 안 됐는데 무슨 고조선인가? 나는 근데 솔직히 이 세 명은 나이가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막내들 이제 23 된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좀 그렇다. 그치. 고딩 같은데. 그러니까. 언제 막 15살 때 봤나요? 15살 때 봤어. 너네 중2 때 만났어. 전에 중2 때 봤는데 신기하다. 은준이 형은 고조선적 나이로 하면 몇 살 되죠? 나 고조선이니까. 몰라 한번 세봐. 그만큼 맞자. 아, 얘기하면 안 되겠다. 네. 아, 야, 뭐, 나 아직 만나면 나도 24살이야. 그래요? 세월이 아직 많이 나잖아. 몇 살이라 몇 년도가 좀 익숙해요. 어? 저는
아직 좀 뭔가 있을 때랑 봤을 때 어색함이 좀 없는 숫자가 2019년도랑 2016년도가 뭔가 되게 체감되거든요. 뭔가 그 이후부터는 계속 안 믿겨. 그냥 2020년도 2020년이 너무 어색했고 21년도 21년이 너무 어색했고. 왜? 지금도 그래요. 뭔가 체감이 안 돼. 왜냐면 16년도 때 너가 여기 입사했고 19년도 때 데뷔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가장 임팩트 있어서 이제 아, 그런 거 없으면 그냥 이제 매년 수긍하기로 했어. 아 시간은 빠르고 아 순식간인 거 같아. 뭐 있지 그런 거? 형 있어? 나도 19년도가 나도 영화 19년도 나는 2001년도 왜? 2001년도 오메 아. 그래 나 태현이 말도 뭔가 19년도 이후부터는 20년도, 21년 뭔가 지금도 23년도인지 24년도인지 약간 긴가민가 하고 뭔가 약간 연도에 대한 체감이 잘 안 난다 해야 되나? 여러분 24년 되면은 그거 해돋이 보러 가요? 보통 정동진 이런 데 가서 보지 않나? 그때 우리랑 가서 갔었지 정마구에서 19년도에 1월 1일 막 그때 첫 일출 이런 거 새해에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뭐 골디디스크 골디 준비해야죠. 네 골디 있고 저희가 가요대전 끝나자마자 또 밤에 바로 연습했어요. 네. 저희가 뭐 있겠습니까? 사실 가요대전 하기 전날에도 골디 연습했어요. 맞아요. 네. 와 진짜 그 다음날에 이제 좀 다들 좀 정신이 나갔었지. 아무것도 이제 빠르게 찍어서 이렇게 공유를 했어야 되지. 근데 저는 솔직히 그냥 좀 대단했어요. 아 이게 되긴 하는구나. 그럼요. 저 진짜 무대보다 더 떨렸어요. 그 영상 찍을 때. 인정. 아 나 무서웠어. 나 서클 차트에도 있고. 맞아요. 할 게 많다. 연말은 항상 역시 바쁘고. 연말은 또 바쁜 맛이죠. 그럼요. 바쁜 게 좋은 거야. 그럼요. 바쁜 게 좋죠. 여기 저기에서 찾아주시니까 또. 바쁘니까 순식간에 지나가. 오히려 바쁘니까 진짜 어 맞아. 맞아. 순식간에 지나가고 딴 생각이 안 들어 잘. 맞아. 맞아. 저도 그런 거 좋아요. 그냥 이 일밖에 생각을 안 하니까. 네. 새해 첫날에 저희 투두 나온대요. 뭐 하나? 뭐가 예비인데요? 찜질방편. 아 어? 그게 그거 그게 그거 저희 2년 3개월 전에 찍은 거거든요. 그게 이제 좀비 전에 찍은 건데 이제. 아, 그렇구나. 네, 시기를 맞춰서 좀 순서를 바꿔서 이제 편성을 했죠. 31일. 근데 나 찜질방 편에서 불량이 있을라나? 아,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때 그 옷 입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거 딸 거야. 그러니까. 아, 그러게. 몰랐어. 그러게. 우선 오늘 하면 되죠. 아, 찜질방 난 좋았어. 나도 좋았어. 나 되게 힐링하는 거긴 했는데 불량이 나올지 모르겠다. 난 그날 찜질방 처음 갔어가지고. 맞아요. 우리 처음 갔다며? 그럴 수가 있나? 그래서 제대로 즐기는 법을 몰라. 거의 다 버리고 왔어야 되는데. 에? 아니야? 에? 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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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일찍 와갖고 드라이하고 계속 기다리다가 카메라 리허설 하고 지금도 계속 기다리고 하루 종일 인사 드리러 왔거든. 정신과 시간의 방인가? 시간과 정신. 아 시간과 정신의 시간과 공간의 방인가? 네. 뭐. 그게 뭐 하는 거야? 그거 그냥 가만히. 네 가만히 아무것도. 와 내가 진짜 제일 못하는 거. 어 아무 생각 없이. 와 가만히 있는 거 진짜 못하겠어. 가만히 있는 건데. 리허설 할 때 어땠냐? 하고 살짝 스포를 해드리자면 좀 귀여웠어요. 네. 네. 아 너무 큰 스포. 뭔지 모르겠지. 네. 네.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아니 그 안 좋아하면 안 돼. 나는 그 무대만큼은 정말 인류애가 느껴지는 무대였어. 나 진짜 너무 행복했어. 맞아. 나도 하면서 좀 즐거웠어. 재밌다. 기사가 나서 다 아는군요. 해외하잖아 이러네. 아. 근데 뭐 어떤 연출일지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오아분들은 모든 걸 알고 계셔. 함부로 추측하지 말라고요.
Your blanket is so beautiful. Oh, thank you. You too. 이게 예뻐. 맞아. 오늘 졸업했대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어, 졸업을 보통 오늘 하나? 2월에 하지 않아? 연말. 빠르게 하는 학교 몇 시? 연초에 하지 않나? 졸업을 벌써? 예, 한 한국분이 아니실 수도 있죠. 아, 한지 오래는. 그러네. 졸업 좋겠. 좋을 때다. 좋지. 아, 졸업도 하고 이제 대학생활도 이제 풋하다. 형, 이 핸드폰으로 거울 셀카 찍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어, 요즘 그 MG 셀카 아니야? 어. 죄송합니다. 괜찮아. 뭐 이미 다 어, 근데 알고 계시니까. MG 셀카 그런 거 아니야. 위에서 찍는 거 아니야. 뭐야, 뭔가 닮았는데요. 네, 뭐 네. 네. 괜찮아. 뭐 아무튼 다 하시니까. 그럼요. See you in Indonesia. 좋아요. 훌쩍대네. 어. 연준아 새해 기념으로 삭발. 아, 이거 그 돌리는 게 맞네. 안돼, 새해 기념으로 제가 삭발을 해요? 좋은데요? 안돼, 나 여기 찍어줘. 내 머리 좀 짧게 자르고 싶긴 해. 아, 나도 짧게 자르고 싶긴 한데 난 찌그러진 것 때문에 한 번. 나도 좀 자르고 싶어. 잘라줄까? 잘라. 아이고, 자르고 싶다. 네, 여러분 진짜 한데. 엄청 짧은 머리가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 나. 형? 호비 형님이 형? 진짜 멋있어. 인정. 응. 형? 아래 형님이 진짜 멋있는 거 같아. 다 그게 잘 어울리셔. 진짜 잘 어울리시는 거 같아. 아는 형님? 아래 형님. 아, 아래 형님. 뭐, 아는 형님이기도 하지. 오늘도 고생. 화이팅. 화이팅. 오늘 추워갖고. 맞아. 눈도 많이 오기도 했고. 선지 해장국이지 안 땡기나. 와, 겁나 땡긴다. 아, 그거 저 그 좀비 그것 때문에. 아, 야, 잘. 네, 해독제 잘 먹어갖고 이제 더 이상 땡기지 않아. 새해 첫 곡 뭐 들을까? 어, 그거 제가 저번에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두 명이 새로도 있으니까. 네, 두 명의 의견이 궁금하신 거지. 새해 첫 곡 뭐가 있지?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매직이요. 2024년에 매직, 진짜 매직 예뻤어 너야. 진짜 매직의 곡이야. 2024년에도 마법 같은 순간만 있기를 바랄게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좋아요, 좋아요. 하이한테 되게 큰 선물 같은 곡이에요. 맞아요. 저 이 곡 너무 사랑해요. 그럼 카이의 최애곡은 매직이야? 아니지. 정말 최애곡이 뭔데 너? 최애곡? 나 수록곡 포함. 아, 수록곡 포함? JP 앨범 포함인가요? 네. 네, 포함해서 한번 해보고 포함 안 해서 한번 해봐요. JP 앨범 포함하면. 아니, 포함하지 말고 JP 앨범에서 하나라고 하죠. 아, 오케이. 아, 근데 JP 앨범 솔직히 다 좋아가지고 저는요. 전 히토리노 여기도 좋고요. 이토도 진짜 명곡이에요. 아, 인정. 히트리노 이거 진짜 좋네. 네, 수국 같은 사람도 너무 좋고 그 데뷔 그 난도모 그 노래도 너무 좋고 솔직히 이건 다 좋아요. JP는 싫은 게 없어요. 일본 오리지널 곡들은 다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앨범에서 한국 앨범에서요? 한국 앨범에서 아, 나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어, 아 진짜? 어, 나 좋아해. 이제 뭐 하던데 궁금하다. 있었는데 갑자기 까먹었어요. 멤버들은요? 오, 제로 멤버 없어. 그 여 영월로 물수제비. 이 물수제비도 좋고. 르데라바. 르데라바 좋고. 어? 노래 좋은 거 너무 많지. 너는요? 역시 저랑 수빈이 형은 교환 얘기죠. 아, 그럼요. 저는 우리 팬송 빼낼 수 없지. 교환 얘기랑 블루스 얘기랑. 아, 지금 교환 얘기랑 블루스 교환 얘기는 베이스지. 그래. 교환 얘기는 무조건 그 영티 영티 말첫 번째. 그래. 야,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있었네.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질문한 거였는데. 실례합니다. 악마가 따로 없네. 정선이는 원래부터 생각하고 있었어요. 와, 그러니까 그 두 곡은 1등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냥 가는 그러니까. 거야. 근데 이름만 얘기였잖아. 1등 얘기했지 영순 얘기했어. 그러니까 영순이잖아. 아, 짱나게 하네 정말. 진짜 어이가 없다. 와, 의자에서 너무 잘못된 자세로 오래 잤더니. 맞아, 너 그래 보여. 너 그래 보여. 다른 멤버들 약간 이렇게 자거든요. 봉규가 이렇게 자. 거의 턱이 여기 다. 그니까. 근데 이게 더 안 좋지 않아? 둘 다 힘들어. 둘 다 뭐 딱히 좋진 않은 거 같긴 한데. 뭐 이렇게 되면 입도 벌리잖아. 올해 그러면 저희가 낸 곡들이 1월 달에 템테이션 했고 하고 최대필 올해 우리가 JP 해보는 거예요. JP는 안, 올해 안 나왔지 않나? 어? 왜 수국 올해 같은 사람 네, 됐어요. 수국 같은 됐어 됐어. 그렇지 우리 그 7월에 활동하지 않나 잠깐. 네. 우리 캠테이션 그 아 그 슈러라를 일본 버전으로 했었다. 아 그치 쇼케이스도 했었네. 전생이 기억 같아. 여름쯤에 했었어. 아 올해 너무 정신없었어 갖고. 하고 싱글로 엄마가 됐었고. 어 엄마가. 엄마가 리믹스도 했었고. 그랬다. 백포머 했었고 앨범 나오고 백포머 리믹스도 있어요. 앞으로 리믹스라고 맞아. 어, 백포머 안 한지 너무 오래돼서 안무 기억이 나. 춤이 가물가물하다. 백포머? 응. 왜 기억이 안 나? 한지 너무 오래됐잖아. 형 너가 잘못하지 않아? 아이 싸비 말고 처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나도 커나 안 해. 다 기억한대. 생각해보니까 올해 우리 일본 앨범 정규 앨범이었네. 맞아. 아, 맞아. 두 번째 정규였죠. 맞아. 생각해보니까 그랬다. 올해 나온 게 수국 같은 사람이지. 맞아요. 어, 그것도 진짜 좋았는데. 수국도 저희 가족 최애곡이 수국이에요. 다. 그거 가사 뭐였지? 키미가 스키다. 키미가 아 맞다. 그 노래 뭐야? 마부시카타. 어. 히토리노유. 아 히토리노유. 아, 맞아 그 노래도 너무 좋아. 멤버들 중 가장 안무를 잘 기억하는 사람이 누구니? 솔직히 나인 것 같아. 경준이 형? 야 오랜만에 쳤을 때 내가 제일 많이 안 틀렸어. 글쎄 나보다 기억 못하는 것 같은데. 아, 너보다 기억 잘하긴 해. 약간 이건 곡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연준이 같긴 한데. 네, 연준이 형이 기억력이 빨리 외우고 심지어 오래가. 저는 빨리만 외워요. 저는 늦게 외우고 빨리 잊어버려. 왜냐 수빈이 형이 은근 디테일을 좀 오래 기억해. 맞아. 내가 디테일을 좀 잘 기억하고. 저는 뭐 만능이죠. 네? 최근에 연습들 한번 떠올려보세요. 야, 최근에 너 최근에 공규가 끝이었어. 바닥이었어. 요즘 좀 그거긴 했어. 근데 오래되긴 했어요. 아. 이제 막 콘서트 하고 딴 거 하다가 다시 콘서트 세리스 돌아오고 이러면 진짜 나는 약간 그거야. 갑자기 딱 시키면 못하는데 딱 리마인드 카운트 한 번이라도 딱 하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난 아 그거 있어요. 처음부터 해야지 되는데 중간에 갑자기 이해 안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형도 얼마 전에 저랑 그 디테일 이해하다가 아 이거 맞는데? 맞는다 확인하더니 저 성당님 예전 조사하고 딱 확인했어요.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기분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바로 꼬리 내리고 바로 디테일 수 있잖아. 맞는데? 근데 그게 진짜 왜곡이 돼. 이게 맞아. 기억이 좀 왜곡이 돼. 맞아. 이게 추다 보면 이게 살짝씩 계속 바뀌어요. 뭔가 서로... 심지어 나는 그 틀린 디테일로 콘서트를 돌았던 것 같아. 어, 아,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진짜? 아, 그건 좀 대단한데? 근데 다행히 아, 엄청나게 틀린 디테일을 보여드렸다? 아,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안 틀린 그건 아니네. 이렇게 치명적인 실수는 아니었어. 어, 맞아. 그냥 솔직히 그 맞추는 과정이 없었으면 모를 건데. 아니야, 콘서트는 잘했을 거야. 그래. 너 내가 봤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었던 거 같아.
어떤 춤인지 출 뻔했네. 얘들아 지금 얘들아 지금 어머풀자 출 수 있어? 당연하죠. 내가 볼 때 하면 교통사고 한번 생겨. 그 휴닝 이거 들어갈 때 교통사고 한번 생겨. 출 수 있어야 돼. 내가 볼 때 이거 하잖아. 다섯 다 같이 왼쪽으로 갔다 올라. 야, 그 너는 이거 할 수 있겠어? 이거 10년부터. 하지. 아, 그게 쉽지. 진짜 뭔가 이런 거 아니었어? 우리 봐봐요. 이렇게 하다가 네. 이렇게 하고. 오픈상 춤 안 추셨어? 몇 년 된 거 같은데. 1년 넘지 않았나? 형이 산 게 100년이 안 되는데 어떻게 100년이 됩니까? 아니, 몇 년 넘은 거 같아. 깨가운 마음처럼 소리 소리. 그 뭐지? 저희 그 막내 둘이랑 나랑 그 셋이서 얼마 전에 그 데뷔 전에 어머풀자 연습했던 거 영상 맞아 봤는데 카이가 그때 진짜 얘기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연준 형도 그랬고 하고 그때 너가? 물론 데뷔 전 때 물론 지금 옷 막 잘 입는 건 아니지만 아. 좀 패션이 좀 괴랄했어요. 어 너 진짜 어. 그때 아니, 파란색 후드에 바지 보라색 바지 입고 초록색 후드에 막 멋있다드 바지 보라바지 기장도 안 맞아가지고 발목 보이고 그때는 뭐 나서 옷 그렇게까지 잘 입진 않았어. 지금은 봤는데 네 명은 되게 앳됐는데 범규는 약간 데뷔 전에도 이미 좀 성숙해 있던 상태였는데 약간 지금이랑 크게 안 다르더라고. 그때로 돌아가. 신기했어요. 범규 표정이 신기했지. 아니 아, 그때 뭔가 진짜 있어. 작은 느낌 들었는데 뭐 갑자기 커졌어. 시상식에서 선보인 어. 무대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았냐? 저 돌멩이요. 돌멩이 멋있지. 돌멩이 댄스 멋있어. 어 돌멩이 댄스 좀 재밌었어요. 저 어, 새로운 내 스타일이었어. 돌멩이. 돌멩이 아니야? 이쪽에. 또 뭐 있지? 너무 많이 해서 지금. 어. 아 맞아. 좀 섞였어. 아 시상식이 올해 시상식입니다. 그렇죠. 아 올해 시상식. 뭐 오토바이도 있고 아 오토바이 네. 저 멤버들 유닛 했던 것도 아아 나랑 연준이 형 유닛 하고 벌써 12시 많이 나옵니다. 아 그 열 그 유닛 난 때문 유닛이지. 그날 수빈 형도 그렇고 12시도 그렇고 지킴이 썼어요. 아 맞아 치킨 맞죠. 치킨이 없어. 우리 가이드 직자가 치킨이 없더라고. 아, 이런 그 팬분들이 찍어주신 것도 없어요. 그건 조금 있는데 네. 그 생방송 그거였어. 아, 다른 하나 들어가 하나가 들어가서 머리도 좀 다르고. 괜찮아 원기야. 그래. 괜찮아 원기야. 직캠 있었어도 크게 달라질 건 없었을 거야. 이거가 된다. 직캠은 늦게 나오니까. 왜? 말 참 이쁘다. 다 나한테 보고 배웠지. 아, 제가 뭐 하는지 스윗드림을 너무 좋아해 주셔서 진짜 음원으로 낼 걸 그랬어요. 그러네요. 네. 근데 뭔가 냈을 때보다 냈을 때 그 연말보다 2021년이었나요? 그때 연말보다 22년도 연말, 23년도 연말을 더 좋아해 주시는 거 같아요. 맞아 맞아. 점점 알려지고 있어 그리고 명곡이죠. 안 되겠다. 우리도 스윗 드림즈 챌린지 하나 찍자. 좋지. 엔진이 형 만들어줘. 좋은 꿈 꿀 때마다 이거 부먹될 수 있도록. 알았어. 하면 저 만들면 모아분들 다 해줘야 돼요. 그 노래 2절 벌스 멜로디가 참 좋아요. 네가 썼어? 제가 썼거든요. 어디 파트지? 차가운 계절 속에. 어 그게 좋아. 나만이 언니는 돼. 저 나머지가 좋더라고. 아 나머지가요? 네. 아 연준이 형 잘 썼지. 어, 그걸 어필하려고 했던 건 아니죠. 와, 형 쉬지 않고 좋아하는 영상이 가만히 있어. 근데 음원 안 내도 음원 내 뭐 다른가? 어떤가? 스윗드림. 그런데
이거 음원이 되면 다른 거예요? 우리 그 음원이 있어요. 그 라이브 클립 영상 말고 나온 게 하나 있을걸요? 그 유튜브로 있지 않나요? 아마 유튜브다. 그럴 거야. 이걸 누르면 이게 올라가네. 그러니까 같이 눌려. 여행 스포해달래요, 태현 씨. 근데 곧 나오잖아, 어차피. 그렇죠. 그러네. 아, 근데 시간 남았다. 아니 저 그거 하면서 재밌었거든요. 처음부터 하면서. 근데 이렇게 매팀 분들이 첫화 그렇게 기대하지 말래요. 네? 네? 알아보기 정도로 간다고 뭔가 많이 잘렸나 봐요. 모르겠어,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나 첫 번째 거 할 때 너무 인상 깊고 난 되게 재밌었어, 진짜. 말해요. 아, 어떤 느낌의 예능이야? 그거? 제가 여기저기 학원에서 그게 뭐라고 해야 되지? 회귀물? 다시 계속 깨는 거예요. 아. 다시 계속 깨갖고 깼더니 다른 학원에 떨어져 있고 깼더니 다른 학원에 떨어져 있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오프닝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매회 그렇게 깨는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 세 스테이지를 계속 깨는 거예요? 그게 진짜 쉽지 않아요. 2화까지 풀리면 제가 그거 비하인드 보고 싶어요, 진짜. 첫 번째 거 근데 참신하다. 네, 기대된다. 첫 번째 거 그래도 촬영팀밖에 없는데서 이제 두 번째 거 해도 진짜 쉽지 않았어요. 너 프로잖아. 그래서 했어요. 야. 이게 아마 오늘 이번 연도의 마지막 리버스 라이브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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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2023년 모아들 너무 고생 많았고 네. 저희 응원해 주느라 진짜 너무 고생 많았고 감사드리고 진짜로 한 동안 감사했습니다. 마운드 덕분에 또 이번 연도도 너무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알차게 보냈죠. 최고의 한 해였습니다. 코어도 놀고 2024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며칠 남았죠? 3일 남았나요? 오마이갓. 그렇죠. 3일 남았죠. 와 진짜 시간 진짜 빠르다. 와 24년도야. 아, 이제는 새해가 반갑지 않네요. 네.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한 해 지날 때마다 좀 뭔가 기분이 좋지만은 않네. 나이를 먹고 있단 거예요. 넌 좋아? 전 아직 좋은데요? 뭔가 내년부터 이제 생각 달라지겠다. 축하합니다. 동생님 좋겠다. 축하합니다. 먹어도 같이 먹으니까 아, 자영은 더 먹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아, 형들 보면서 위로를 받는 그런 거죠. 다행이네. 윤준 씨는 제가 떡국 두 그릇 먹을 때부터 알아봤어요. 오늘 라이브 끝나면 저는 큰일 났어요. 근데 뭐 사실 맥시멈이 뭐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맞아요. 한 3년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먼저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르죠. 그렇게 큰 의미는 그냥 오래 살아야지. 오래 살아야지. 나는 200살까지 살고 싶어. 200살? 나는 못해본 게 너무 많아. 나 일 갈게요. 안녕. 안녕. 일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잘 마무리하시고. 따뜻하게 입으시고. 오늘 날씨 어떻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어제보다 따뜻할 거예요. 야 오늘 4도네. 네. 어제도 한 4, 5도였어요. 아니에요. 어제 1, 2도였어요. 아니야 4, 5도였어. 1, 2도였어요. 제가 어저께 봤어요. 나도 어제 봤어. 제가 두 번 봤어요. 1, 2도인 걸로 칩시다. 두 번 봤으면 그게 더 확률로 네. 그래요 그래요. 이랬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4, 5도면 되겠다. 아니 나 봤을 땐 그랬는데. 아무튼 요즘 다시 뭔가 날이 풀리고 있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번 주가 진짜 추워요. 덥다. 덥다. 덥죠? 나 나도 더 못 벗겠어. 왜요? 이거 너무 얇은 티라서.
스카 무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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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오겠습니다. 오늘 무대 기대해 주십시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뭔가 시상식 퍼포먼스 이런 거랑은 다른 정말 이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무대이기 때문에 네, 아마 저희도 재밌게 보실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재밌게 하려고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뭐 스포 하는 걸로 쿠토 타임 가질까요? 아 스포요? 네, 네 가지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뭐 이미 기사 날 만큼 왔으니까. 네. 아, 네 알겠어요. 오케이 스포. 오케이. 뭐 쌓고 자야니까. 하나, 둘, 셋. 아니 나는 이거 해야겠다. 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어요? 네. 아, 네. 어, 알겠다, 알겠다. 너무나도. 다들 오케이. 스포를 너무 잘했네요. 이 뭐 하는데 알라? 아마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것 같아요. 아실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누나.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루저러버가 네. 나오는데 네. 나 그거 보고 웃었어. 네. 저희는 이만 네. 수정도 받고 네. 이쁘게 네. 준비한 다음에 SBS 틀리시면 저희가 나올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오늘 다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좋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